네, 안녕하세요. 도구독TV 반려견 훈련사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달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좋은 누리 양이 실종이 됐었는데 궁견 달관이가 수색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좋은 누리 양을 구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군인 때 궁견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지금 군대 이야기를 할 생각에 너무 신이 나네요.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천천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궁견이 대체 왜 필요하냐? 물론 사람들도 수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견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폭발물을 찾거나 찾으려는 목표물을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땀냄새 같은 경우, 염분냄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만 배에서 100만 배를 잘 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특히 예를 들면 사람을 찾는 거는 정말 궁견이 특출나게 잘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게 있어서 천천히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궁견이 만약에 투입이 되면은 그냥 그 한산 전체를 그냥 궁견만 풀어놔도 궁견이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빨리 구조를 해서 건강 악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꼭 궁견이 수색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과연 궁견들은 실종자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적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찾으려는 대상의 냄새를 먼저 맡게요. 예를 들면은 찾으려는 대상이 썼던 뭐 옷이라든지 혹은 뭐 신발이라든지 이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찾아! 라고 외치면은 이제 추적견 같은 경우에는 긴 줄로 이제 찾아요. 반려견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궁견병이 이제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무언가 단서라도 있어요. 또 제가 맡았던 임무는 이제 정찰견이라고 해가지고 반려견이 이제 딱 앉아있으면은 제가 찾아! 라고 하면은 혼자 줄이 이제 풀린 상태에서 그 산을 막 계속해서 찾아요. 그리고서 만약에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서 딱 앉아요. 그게 찾았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이러면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반려견이 딱 앉는 신호를 딱 하면은 거의 그냥 무조건 가면 있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훈련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만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그룹만이 최종적으로 궁견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네.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에서든 적을 찾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나면 과연 궁견들은 어떻게 될까요? 궁견이 지금 민간 분양이 가도 그렇게 아직까진 많이 없어요. 너무 나이 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뭐 안락사나 혹은 그냥 평생 그 군대 안에서 결국 눈을 감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맡은 추수라고 있었어요. 추수도 사실 제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추수가 안락사가 됐더라고요. 추수는 사실 공격성이 있었어요. 제가 맡을 때부터 공격성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훈련을 통해서 많이 치유를 했고 훈련도 했고 그러면서 공격성을 많이 낮춰놨었는데, 결국은 그 약간의 공격성이 있으면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 갔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당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어쨌든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은 입양을 못 보내기 때문에 훈련을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성향이 좋은 친구들만, 그리고 성향이 좋고 훈련이 잘 된 친구들만 분양이 가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도 진짜 궁견 입양 하시면은 후회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나라를 지키다가 보호자님 품에서 정말 사랑도 받고 애정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궁견 달관이 덕분에 제가 궁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제 궁견병 시절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